자, 풍이님의 중립도시 르리의 분석 글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문. 다운이 처치되면서 니알라 토템 소화들이 친구이 시작되고 서버 공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여야 할 점은 두 개의 문이 열렸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문은 세실이 지배하며 어인들이 살아가는 푸른 바다, 그리고 그레이트 올드원 등 마수들이 존재하는 검은 바다가 이두 바다를 통틀어 코델리아 해역이 불리는 영역과 지상 모스이라 대륙이 서로 연결되는 중간 지점인 중립도시 르리에로 이동할 수 있는 문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은 리타님께서 히든피스를 희동한 곳으로 추정되는 드림랜드 랭해고원으로 이동하는 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방송에서 언급된 리타님께서 처치한 아틀랑나차는 드림랜드와 현실의 틈새에서 거미줄을 짜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거미줄이 완성되면 드림랜드와 현실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고, 그 다리를 통해 드림랜드에 괴물들이 침공할 것이라고 하며, 이 아틀랑나차의 자식으로 알려져 있는 랭의 거미들은 드림랜드의 랭의 고원에서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중립도시 르리에. 크툴루 신화에서는 태평양에 가라앉아 있다는 고대 도시로 크툴루 그레이트 올드원이 잠들어 있는 장소라고 알려져 있으나, 핵심 컨텐츠 내에서는 중립도시 르리에에서 크툴루가 아니라 크툴루 형제이자 크툴루와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을 가졌으며, 엘더가틀 중 리더격이자 선한 존재인 크타니드가 보스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 저는 중립도시 르리에가 북녘 신화에 나오는 우르드의 샘 우르다르 브룬누를 모티브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르다르브 론느는 북녘 신화의 세계소 위그드라실의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운명을 주관하는 새 여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새 여신 노른 과거, 현재, 미래, 우르드, 베르단디, 스쿨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우르드가 이제 첫 번째 퀘스트를 주는 NPC 이름으로 보아서 여신의 이름이 똑같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르리의 지역이 북유럽 신화의 우르드의 샘을 모티브했다고 추정되어, 나머지 운명의 여신들인 베르단디와 스쿨드 또한 르리의 NPC로 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르드의 샘물은 아주 맑고 신성했기 때문에 무엇이든 한번 담그면 모두 계란 껍질의 안쪽에 있는 얇은 막처럼 하얗게 변한다는 자료가 확인되었는데요. 르리의 지역에서 화이트 아쿠아 소울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과 크툴루가 악에 가깝다면 현에 가까운 크타니드가 보스로 나온 점이 우르다르브 룬느를 모티브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렵네 이름이. 이 내용은 중립도시 르리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해신 리턴즈 예고편 영상의 한 장면과 비슷한 구도의 자료를 찾았는데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비슷하다고 하기엔 억지일 수도 있지만, 자, 북녘 신화의 자료라 이 게시글에 남겨두기만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리리의 던전에 대해서 풍인이 글이 올라왔거든요. 네. 자, 이전에 정리했던 르리의 던전 분석글을 짧게 요약하자면, 북유럽 신화 운명의 신 우르드, 베르단디, 스쿨드가 모두 르리의 던전의 퀘스트 NPC로 등장한 정황에 따라서 르리의 던전은 우르드의 샘을 모티브했다고 추정했었는데요. 자, 핵심 컨텐츠의 세계관은 여러 신화의 내용들이 섞여 있으나, 대표적으로 북유럽 신화와 크툴루 신화가 크게 차지하는 것처럼 르리의 던전도 북유럽 신화의 우르드의 샘뿐만 아니라 크툴루 신화에서 언급되는 남극의 일부 설정도 섞여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르리의 던전의 초반 몬스터로 등장한 쇼거스라는 종족은 올드원이라는 존재에서 탄생한 생명체이자 올드원의 노예로, 르리의 던전 초반 퀘스트 지문에서도 우르드가 언급하길 쇼거스가 올드원의 노예병사라고 알려주는데요. 퀘스트 지문에서 언급된 크툴루 신화의 올드원은 우주에서 지구로 온 최초의 외계 종족으로 지구의 남극에 도착하였고, 이들은 인간과 지구의 동식물 그리고 쇼거스라는 노예를 만들어 육지를 차지하고 바다로 진출하려 했으나, 여러 이종족들과의 전쟁을 치른 결과 남극을 제외한 올드원의 도시는 사라져 최후에는 자신들이 만든 쇼거스가 반란을 일으켜 도시를 버리고 지구의 깊은 지하로 응거했다고 합니다. 또한 르리의 곳곳을 보시면 불가사리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올드원의 특징 중 머리가 불가사리 비슷한 형태라고 나와있는데, 올드원의 사진을 보시면 불가사리 머리의 색깔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쇼거스가 존재하고 있는 르리의 던전은 크툴루 신화의 남극 설정 또한 어느정도 부여되고 있고요. 르리의 곳곳에 존재하는 불가사리는 올드원이라는 우주에서 지구로 온 최초로 온 외계 생물의 흔적이 아닐까요?
두 종류의 나이트 건트. 나이트 건트는 엘더가 노댄스의 사용마로 알려져 있으며 니엘라토테벨을 모시는 다른 분파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르리의 던전에서도 나이트 건트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눠져 각각 나이트 건트 광, 나이트 건트 암이 확인되고 있었는데요. 이를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크톨루시나에서 선한 존재라고 알려져 있는 엘더 갓을 섬기는 나이트 건트는 빛광을 따서 나이트 건트 광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해신 세계관에서 어인들을 기준으로 악한 존재인 니엘라토텔을 섬기는 나이트 건트는 어두울 암을 따서 나이트 건트 암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진짜 지금 스토리를 지금 파헤치고 있는 게 정말 길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해신 초반 1회차부터 지금 20회차까지 정말 많은 그 스토리량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를 알아차린 퐁이님도 대단하지만 진짜 이 제작자들은 진짜 게임 하나 만들어내고 있다니까? 그 소수로? 아 진짜 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졸라 대단한 거야 진짜 이 이걸 따와서 이렇게 잘 스며들게 만들고 진짜 이렇게까지 사실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만든 거잖아 사실? 마크의 콘텐츠에 진짜 뭐 어디 게임 하나 만든 것처럼 진짜 스토리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이거 아무나 못해 진짜 이렇게 콘텐츠 만들라 해도 못 만들어 사실 진짜 대단한 거야 진짜 난 대단하다 생각해 지금 해신 스토리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생각해 근데 그걸 알게 해준 포기님이 진짜 멋있는 것 같고 일단 진짜 잘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항상 말했지만 진짜 소수 몇명 인원이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하고 있는데 게임사에서도 밸런스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몇 명에서 그 정도의 밸런스도 맞추고 있다는 건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맞출 수 없어 어느 게임사에 가더라도 몇백 명이 있는 데에서도 밸런스는 어려워 근데 몇 명에서 이 정도를 하고 있는 것도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리스펙합니다 예. 뭐 욕하는 사람이 줄기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뭐 지금 욕하는 사람보다는 좋게 보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죠 아 대단하게 하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열심히 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